지난주 후보 등록 마감 후 6일 지방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후보들의 재산과 체납액, 전과 기록도 모두 공개됐는데요. 어떤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는지 전병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울산은 모두 15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20대가 각각 3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평균 연령 52.4세, 비교적 젊은 후보들이 나와 세대 교체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여성 비율도 28%로 전국 평균을 0.5%포인트 웃돌았습니다.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8억 3,700만 원. 최고 자산가는 남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안수일 후보로 52억여 원을 신고했고, 진보당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가 마이너스 1억여 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송초로 시장 후보 재산은 25억여 원으로 김두겸 후보보다 두 배가량 많았고, 교육감 선거에 노오키 후보와 김주홍 후보가 각각 14억 원과 3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후보 10명 중 3.8명꼴로 전과가 있었는데, 남구 다선거구 국민의힘 유정식 후보가 뇌물 공여와 음주운전 등 8번의 전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기초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와 언론인 출신의 여성 비례대표는 이색 후보로 꼽힙니다. 골리앗의 맏은 다윗처럼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힘으로 꼭 기적의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20년간 저는 지역 언론 문화부 기자로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행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이나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한편 진보 성향이 짙은 북구와 동구를 제외하곤 대부분 양자 대결로 치러지면서 후보 간 평균 경쟁률은 역대급으로 낮은 1.97대 1로 나타났습니다.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